어서오세요. 네, 그레이스 켈리님 어서오세요. 소대가리 아직 있긴 있어요. 네, 스타 35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뭐 바람이 그렇게 별로 안 불거든요, 지금. 네, 영달씨 어서 오세요.
산 위에는 지금 바람 부는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여기는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있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배따라기님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쪽에도 바람이 불어오겠죠? 아주 강풍이 분다고 하던데요. 서울 안 가고 있습니다. 다들 뭐 지금은 뭐 총선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산 위에는 바람이 부는데 왜 여기는 또 바람이 안 불까요? 참 묘한 현상이네. 산 위에서는 지금 바람 부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예. 예, 여기 뭐 낮에 바람 한 줄이 없었는데 저녁에 한 불어오긴 불어옵니다만은. 예, 보금사랑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또 제가 콤보를 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촌에 있으니까 된장찌개를 뭐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데 된장이 이제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된장 띄운다 그러죠. 지금 찜질방에다가 삶은 된장을 저 콩을 갖다 놨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공부를 안 떼는 바람에 콩이 지금 띄어지가 않아가지고 된장이 제가 불을 떼는 겁니다. 좀 따뜻해야 좀 빨리 그 된장이 띄어지는데 3일 동안이나 불을 안 떼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예, 김천입니다. 김천.
서유인님 어서오세요. 435님, 저 샛별 보고 계십니까? 샛별 뜬 거. 저기 좀 서북쪽 방향에 샛별이 떠 있습니다.
알롬은 안 보입니다. 알롬은 지금. 아, 예. 대구에 바람이 많이 부나 봅니다. 예, 무식이님, 반갑습니다. 아, 요즘은 이 달놈이 잘안 보이네요. 그러세요. 참. 봄은 봄인 모양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 보니까. 봄바람. 달놈은 안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모야, 맞습니다. 제발 아가리 좀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없는 놈들. 지금 보니까 대구에 뭐 요양병원, 뭐 요양원, 또 일반 병원 확진자가 계속해서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은 지금 대구에 그 확진자 그 진단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게 한 6시간 검사 후에 6시간 정도면은 확진자인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검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오늘 발표할 검사 결과가 내일이 돼야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 정도로 지금 검사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뭐 거기에서 양성자가 얼마나 또더 발생을 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의심스러운 폐렴이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다는 거. 어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검사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돼야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무지하게 지금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죄송하지만 나갔다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버퍼링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놈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번 나갔다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번개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면은 버퍼링 없이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퍼링이 심하신 분들은 번개 TV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 감화소치 정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제 얼굴은 안 나오니까. 자, 버퍼링 심하신 분들은 번개 TV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유영하도 신뢰가 안 가네요. 뭐, 박근혜 대통령님, 뭐, 친필 메시지는 뭐, 그래도 신뢰가 가지만은, 유영하 입으로 처지끼는 거는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도. 아, 전부 다 뭐, 주변에 있었던 놈들도 마찬가지고, 박 대통령이 유영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하가 어제 대통령님을 만나서 뭐 친필 메시지가 아니라 지가 그 메시지라고 따로 내놓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평상시에 어떤 그 내놓는 그런 메시지하고는 격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 유영하 개인의 생각으로 한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꼭 뭐, 진짜 그, 정치, 몰입에, 속 좁은, 정치 몰입에나 할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영하가, 지가 그 비례, 뭡니까? 미래한국당 비례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자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지가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대통령한테 가서 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대통령이 그걸 뭐 안타깝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 뭐두번 배신을 당하고 뭐 칼질을 당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하시더라도. 아이고 참 진짜. 에이. 네, 안젤라님, 어서 오세요. 다 어떻게 대통령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놈들밖에 없는지. 아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속아서. 아이고, 제가 참 생긴 것 같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럼 또 얼굴 관상이, 아,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는 얼굴이 아니더군요, 저는. 아이고, 직접 보고 듣고 한게 아니라서 뭐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 아무튼 뭐 아이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 참. 진짜 이제는 우리가 보고 직접 보고 듣고 한 것만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람 안 붑니다, 지금. 제가 바람이 안 부니까 오늘 군불을 떼고 있는 거죠. 진짜 어제, 하여튼, 저녁만 되면 바람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에서는 지금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들리실 거예요. 바람에 그 나무에서 나는 바람 소리, 예, 바람이 나무를 타고 가는 소리. 저도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왜저산 위에만 지금 바람이 부는지. 여러분 들리시죠? 바람 소리. 초점이 안 맞나?
이 카메라가 뭐지 혼자 멋대로 또 원래 화면에 나왔다 그러네요. 이제 바람이 이제 산 위에서 조금씩 내려오는데요. 샛별 사라졌습니다. 샛별은 사라졌고, 산 위에서만 바람이 불고 있고,
저도 맥주 한잔 할까요? 혼자 드시면 심심하실 거고. 네. 저도 한캔 하겠습니다. 영달씨, 한병 해요. 네? 영달씨는 한병 하고, 나는 한캔 하고. 뭐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거대 야당이 총선에서 뭐몇석 차이가 되든 승리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되겠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뭐 희생양으로 볼모로 잡아놓을 이유는 없어지겠죠. 결국은 뭡니까? 이놈들이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거대 야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는 순간 정치판이 요동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놈들이 총선 이전에는 석방을 안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뭐 중국 우한 폐렴이 안 왔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이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해서 뭐 민심 수습이라든지 뭐 이런 명목을 내걸고 석방을 하겠죠. 개자식들이. 그렇죠. 뭐 당연하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한발더 나가서 고려 연방제 하려고 대통령을 탄핵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반대를 했었으니까요. 자, 한잔 하십시오. 영달씨 한잔해요. 자, 435님 한잔 하십시오. 자, 여러분 한잔 하세요. 시원. 다른 건 시원한 게 없고, 맥주만 시원하네.
어디 이 맥주처럼 시원한 그런 정취하는 놈안 나타나나요? 에이, 비려 먹을 놈들. 꼭 어디 술도 아닌 것 같은 놈들 말이죠. 에? 가짜 술. 메탄올을 물에 섞어가지고 희석시켜서 만드는 그런 가짜술 같은 정치하는 애들밖에 없고, 진짜 이렇게 맥주처럼 시원한 정치하는 놈 어디 없나요? 예? 일단은 뭐, 정치하는 애들 따지고 보면은 연예인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정치인의 존재 가치는 시원한 국민들의 가여운 것을 긁어주고,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는 광대 아닙니까? 정치하는 애들도. 그런 참 시원한 정치하는 광대 같은 정치인이 왜 없을까요? 전부 다 디디하임, 허리멍텅한 그런 놈들밖에 없고, 웃기지도 못하고, 울리지도 못하고, 짜증만 나게 하는 놈들. 왜 그런 놈들밖에 없을까요? 에휴. 하나같이 멍청한 것들이 개폼이라 자꾸, 아니, 시원하게 말아먹는 놈 말고 말입니다. 시원하게 잘하는. 아니, 국민을 웃게 할 때는 시원하게 웃게 하고, 또 울릴 때는 울리고, 감동 줄 때는 감동 주고, 그런 게 정치하는 놈들의 역할 아닙니까? 아이고.
아, 벌써 2캔입니까? 저는 한캔안 마셨는데. 이제 바람이 산에서 좀 내려옵니다. 맥주는 배불러서요. 배가 불러서 소맥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뭐 맥주는 첫 잔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먹는 거는 맛이 없어요. 소맥을 아니고서는. 아니, 왜 오프가 나오지? 정상으로 지금 아니, 번개TV를 왜 얘네들이 또 오프를 시켰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아, 참. 야, 이거 참 희한하네. 아, 지금 번개TV는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오프가 뜨네, 오프가. 완전 뭐 지들 마음대로네. 장난치네.
아니, 난데없이 번개 TV가 왜 오프를 시키지, 얘네들이? 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나? 자, 번개 TV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참.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내가 제목을 더 재밌게 바꿔주지. 예, 네, 잠시 번개 TV를 방송을 끊었었네요. 끊었다가 지금 다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정상 작동 중이었고요. 지들이 마음대로 그냥 방송을 끄는 겁니다. 아니, 방송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얼마든지 바꿔주는 수 있는데 그래. 말로 해라, 말로. 방송 제목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끊어버리지 말고. 더 재밌게 예쁘게 만들 방송 제목을 바꿀 테니까. 참. 또 자꾸 버프를 만들면서 참 이상하게 만드네, 또. 번개시장 방송도. 아휴,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 한 캔도 다 못 먹었는데. 바람이 살살 불어 내려옵니다. 산에서 한여름에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듯이 완전히 끊어버린 거야, 지금? 야, 이거. 호호, 참. 와, 아예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